오늘은 니오리버럴리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오리버럴리즘 니오리버럴리즘이란 말은 니오는 뉴란 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건 하나의 정치 사상인데 1960년대에 나타난 정치 사상입니다. 공화당 내에 있는 젊은 정치가들이 세금이 너무 높다고 그 감세를 주장을 하고 또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제재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 규칙을 전부 많이 없애고 그렇게 자유스럽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신자유주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원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그러고 공화당 사람들은 보수주의라고 그랬는데 공화당의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유주의 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거기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또 민주당 안에서도 민주당이 너무 자유주의라고 해서 조금 보수 쪽으로 기울여야 되겠다고 해서 신자유주의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러한 경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사람들은 조금 더 민주당적으로 돼지고 민주당 사람들은 조금 공화당처럼 돼지고 그렇게 해서 신자유주의에는 공산당 사람들도 있고 아니 공화당 사람들도 있고 민주당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레사 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레사 드로는 MIT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1980년에 Zero Sum Society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Zero Sum Society 여기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준다.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미국에서 대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거액의 보조금을 준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주는 것이 보조금인데 거대한 기업체에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이 조금 잘 못되어서 적자가 생기고 어떻게 회사가 어렵게 되면은 정부에서 많은 거액의 액수를 거액의 보조금을 줍니다. 정부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그 기업이 파산이 되어서 기업체가 없어져 버리고 나면은 거기에 많은 실직자들이 생기는데 실직자들에게 그 unemployment compensation을 주면은 그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오히려 기업에다가 주면은 기업이 잘 해나가면 그 사람들이 직업을 그냥 계속하고 더 잘 살 수 있다. 그럼 사회에 혼란도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된다. 이런 것이 그들의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레스터 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어렵게 되면은 자기 자체로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지. 왜 정부에서 그렇게 돈을 주느냐. 그 기업체 CEO는 몇십 밀리온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줄 필요가 없다. 또 그 다음에 로버트 라이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버트 라이슈는 1991년에 The Work of Nation, The Work of Nation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저작에서 이 사람이 한 말은 미국의 웰페어 제도, 미국의 웰페어 제도에 국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미국을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가 돈을 많이 쓰면 안 된다. 미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본인만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악물고 노력을 하면 다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빈자에게 대해서 정부가 거대한 돈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사람들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리세션, 불경기가 왔는데 거기에서 공화당 사람들은 복지 정책을 반대를 하고 민주당 사람들은 대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를 반대를 하고 과도한 복지 정책도 반대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공화당 사람들은 프리 런치라고 하는 용어를 잘 쓰는데 프리 런치, 공짜 점심, 공짜 점심을 그렇게 정부가 혈세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또 민주당 사람들은 프리 런치란 말 대신에 프리 로드, 프리 로드, 그러니까 차를 공짜로 타는 거죠. 무임승차죠. 무임승차. 무임승차라고 공짜로 차비도 안 내고 공짜로 차를 타는 것이라 그렇게 말은. 프리 로드나 프리 런치나 결국은 같은 말인데 이 정당에 따라서 조금씩 그 하는 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클린턴 정권이 이 니오 리버럴리즘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했는 정책을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니오 리버럴리즘의 정책인 것입니다. 로버트 라이시를 노동 장관으로 레이버 세크레터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대기업에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키 켄터를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그러니까 외국과 그 무역을 하는 그 무역에 대한 무역 정책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그 미키 켄터를 임명을 했습니다. 미키 켄터가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 지금까지 그 프리라이드 무임승차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관대해서 일본이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이 그것을 이제 오히려 돈을 갚아야 될 그러한 형편이라. 그래서 일본 사람과 그 무역하는 데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백악관 안에다가 Economic Security Council, Economic Security Council, 경제보장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관계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미키 켄타의 했는 일은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왜 실패로 돌아갔느냐고 하면은 무역 관계는 세계 국제 경제학의 대상이지 국제 정치학의 대상은 아니다. 무역에서 적자가 난다든지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것을 경제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수정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미키 켄타를 위시해서 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오만하게 나오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이제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고 있다. 사실 미국은 일본을 그냥 미국의 속국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가 않는데 생각을 하고 있지가 않는데 그 일본이 말하자면 좀 금방지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좀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한번 혼을 내주었습니다. 미국이 금융 봉쇄 정책을 일본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하루아침에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아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것이 다 해결이 됐지만은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정치적으로 약소국에 대해서 미국이 약소국에 대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영구적인 해결책은 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령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이 미국을 향해서 왜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한국을 지킨다고 하면서 한국이 한국 지키는 일에 주인이 돼야지 왜 미국이 주동이 돼서 하느냐. 그러니까 정약군 정치 그 전쟁하는 그 말하자면 그 사령권 전쟁의 지휘권은 한국이 가져야지 왜 미국이 가지냐. 그러니까 한국이 지휘권을 가지고 미국은 거기에 협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미국이 지휘를 하느냐. 그래서 전작권을 이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몇 년 후에 한국의 전작권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자꾸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미군 철수하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돈 써서 한국을 보호해 주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은 미국과 같은 대국에서 한국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한국이 하는 일이 그것이 대단히 오만한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 앞에서 한국 사람이 또 앞으로 무슨 소리를 할지 그것도 지금 문제가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하는 말은 미국의 신경을 많이 건드리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압박을 하자고 하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에다가 경제 원조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과 아베 정권이 지금 충돌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과 어떠한 결과가 생길지 사실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또 전술핵 문제, 전술핵을 미국에서는 지금 남한에다가 전술핵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고려 중에 있는데 미국에서 결정도 하기 전에 한국에서 한국 정부에서 한국의 전술핵을 못 가지고 들어온다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미국 정부에다가 전략 핵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이제 요구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 신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사회과학, 소셜 사이언스에서 사회과학을 더 철저히 연구하면은 미국의 여러 정치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미국 정책을 세우면은 미국 국가가 잘 움직여 나간다고 이렇게 니오 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회과학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사회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결론에 따라서 일을 해봤지만은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학문의 리미트, 제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해보면은 책상에서 학문적으로 연구했던 것과는 다른 여러 가지가 생겨나고 그 모든 것을 다 책상 위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1964년부터 미국의 개조라고 하는 운동이 생겼고 그것이 이제 사회과학을 사회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985년에 칸멘탈이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이 신자유파 사람들이 우리는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특집으로서 이게 냈습니다. 우리의 꿈과 이상이 무너져 버렸다. 우리의 꿈과 이상이 무너져 버린 사실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런 그 고백 특집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이 그 사회과학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지금도 많이 있고 미국 행정이 신자유주의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조절돼 나갈지는 두고 볼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